라이브 레슨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뒤돌리기 레슨 해보겠습니다. BPS를 실행하고 맞춤 레슨, 당구박사 레슨 중에서 초급 중에 초급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배치가 이겁니다. 뒤돌리기 기본 중에 기본, 왕초보 뒤돌리기 연습.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의 위치를 놓기도 좋습니다. 당구대의 정중앙에 노란 공 놓고, 이쪽 사각형 정중앙에 흰공 놓고, 빨간 공은 2포인트에서 공 하나 띄워 놓고, 빅볼의 형태로 배치를 한 다음에, 흰 공에 오른쪽 회전을 주고, 노란 공에 왼쪽 2분의 1 두께를 맞춥니다. 그러면 득점이 되는데, 당점을 선택할 때, 3시 방향 당점을 선택하는 것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당점이 흔들려서 자칫 잘못해서 하단 당점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궤적 자체가 틀려져서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애초에 중심보다 높은 중상단 당점, 예를 들면 2시 방향 투팁 정도의 당점으로 치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2시 방향 투팁으로 노란 공 왼쪽 2분의 1을 겨냥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는 것이 지난번 배치였고, 오늘은 지난번 배치를 득점했을 때 만들어지는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 또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 그리고 이 공이 멀리 가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돌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상황일 수 있는데, 오늘은 요세 가지 배치를 어떻게 치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이 배치인데요. 이 배치는 당구박사의 유료 앱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구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라는 앱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앱을 굳이 사지 않으셔도 공의 위치는 놓기 편한 곳에 놨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선상에, 그리고 1포인트 선상에, 꼭지점에 노란 공. 2포인트, 1포인트가 만나는 곳에 흰 공. 얘는 코너. 요런 배치를 두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큐거리가 좋은 상황 많이 만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전에서 뒤돌리기를 조금 만들어서 치고 싶다 해서 힘 조절을 한다거나 후구 배치를 신경 써서 치다 보면 빨간 공 근처에 내공이 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당 쿠션 근처에 내공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거리가 확보된 경우는 당구를 치면 칠수록 의외로 많이 만나기가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B 지점에다가 여기다 공을 일부러 이곳에 공을 놓고 연습하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일 전형적인 배치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 배치를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으냐? 첫 번째 배치의 예상 후구 배치인데, 공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쿠션과의 거리를 고려해라. 라는 주의사항이 여기 써 있는데, 뭐냐면, 제가 당구, 3쿠션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참 헤맸던 것이 있는데, 매번 실수하면서도 헤맸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장쿠션에서 포인트 하나만큼 떨어진 이 노란 공을 내가 흰 공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하는 궤적이 있는데 여기에 맞추면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맞춰도 득점이 잘안 되고 길게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당구대에는 라인이 그어져 있어서 이것이 신공의 궤적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살짝 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만
이런 그림이 없는 당구대 위에서는 내 공이 휘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알기까지 뭐 1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몇달 정도는 그 사실을 몰라서 헤맸던 기억이 나는데,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 공이 휘어다니면서 진행한다는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허송 세월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점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휘는 현상이 당점을 올리면 많이 휠 것이고 당점을 내리면 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가는 사이에,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짧다고 생각하지만 이 짧은 거리에서도 흰 공은 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하고 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회전을 많이 주면 이 상황에서 길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점은 투팁 정도, 회전은 투팁 정도가 좋은 것 같고, 당점은 그리고 너무 올리지 않는다. 이 노란 공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당점을 조금 올려서 쳐도 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기 전에 쿠션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포인트 중에서 80%, 즉 0.8포인트부터 그 이상인 지점에 공이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부드럽게 치면 공이 휘어 들어가면서 내가 생각한 잇사각하고는 좀더 다르게 첫 번째 쿠션에 들어가거든요. 각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중단 당점 투팁에 두께는 당연히 이거 얇게 칠수 없죠. 이 방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목표 지점은, 코너로 오는 3쿠션째 목표 지점은 이 2포인트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텁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두께는 8분의 5 정도, 당점은 3시 방향 투팁 쳐보겠습니다. 3시 방향 투팁, 두께는 8분의 5. 이거 득점이 됐네요. 다행입니다. 의외로 남들을 가르친다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봤는데, 우리 당구장에 방문했던 뭐 프로 선수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칠때 의외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안 맞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한 번에 맞아줘서 아까는 키스를 했는데. 자, 아무튼 이런 뒤돌리기를 또 만날 수 있죠. 이 상황까지도 해결을 할수 있어야 연습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자주 의외로 자주 만날 텐데, 이런 거는 이제 이 노란 공이 장쿠션에서 공 하나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이랬을 때 얘를 뒤돌리기를 치려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뒤돌리기를 잘 쳐서 잘 치면 키스를 제거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중단 당점에 넣어치기를 쳐도 대체적으로 넣어치기를 이런 상황에서 치면 여기에서 요 정도 사이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치면 여기서 이 사이로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편하게 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넣어치기일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치기를 진짜 그렇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뒤돌리기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살짝 키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키스 위험을 감수하고 넣어치기를 쳤는데, 만약에 이걸 뒤돌리기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큐거리가 불편해졌죠. 큐거리가 불편해졌고, 큐거리가 불편해졌다는 건 두께 실수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얘를 두껍게 쳐야 됩니다. 회전을 줄이고 두껍게 쳐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껍게 치고 싶었는데, 일반적인 큐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가 있다면 넣어치기를 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쿠션, 장쿠션에 가까이 두고 치는 방법도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이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좀더 일목적구를 두께를,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장점도 살짝,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내리고 치는 게 좋을 것 키스가 있네. 키스가 있네요. 이게, 내 공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안 나던 키스까지 내게 되네요.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이번에 얇게 맞아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행운이었던 것 같고, 제 실수였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레슨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정해진 배치를 두고 연습하는 본인의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옆에, 손 그림 옆에 이렇게 흰색 선을 또 하나 그어 놨는데, 초보자분들이 스쿠션 연습할 때는, 이렇게 바로 공을 치지 말고, 옆에다가, 허공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허공에다 예비 스트로크로 연습을 반듯하게 하는 연습을 몇번 하고 실제로 공을 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공을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허공에다 찌르는 연습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훈련의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구를 치다 보면 초구 득점한 다음에 약간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배치가 이런 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구를 득점하고 저 공이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쪽 코너 근처에 있습니다. 이런 뒤돌리기를 만나는 경우가 자주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뒤돌리기 배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먼저 3쿠션 지점 어디로 내 공, 흰 공을 보내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 공은 여기에 있지만 노란 공을 때리고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든 이런 식이 됐든 어쨌든 이 비슷한 각도로 출발하는 공이기 때문에 흰 공은 여기에 있지만 사실은 노란 공을 맞고 이 방향에서 출발하는 공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공이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이 20포인트에 오면 이렇게 짧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여기보다는 아래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흰 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노란 공을 맞고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다. 그러므로 이 위쪽에서 출발하는 공이기 때문에 20포인트를 기준으로 좀 아래쪽에 맞아야 코너로 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림처럼 이런 식의 각도가 형성이 돼야 35에서 15, 35에서 15 빼면 20이지만 휘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거리에도 이렇게 공은 직선으로 가지 않고 살짝 휘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입사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을 두껍게 치면 부딪히면서 회전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출발 회전이 투팁이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두껍게 맞으면서 그 투팁이었던 출발 회전이 공과 부딪히는 순간 쓰리팁으로 증폭이 되면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원팁의 회전으로 내 공을 출발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이 큐가 150cm 정도 될 텐데, 큐보다도 20cm 정도 멀기 때문에 거의 1.7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당점이 높으면 또는 중단 당점이라 하더라도 출발할 때 당점이 중단 당점이라 하더라도 바닥에 마찰에 의해서 굴러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노란 공에 만나는 순간에는 전진 회전이 상당히 들어간 상태로 만나게 돼서 이 각도로 끌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단보다 낮은 당점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약간 빠른 속도여야
노란공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중단 당점 또는 미세하게 아래 당점으로 만나면 부딪히면서 이 그림과 같은 분리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점은 5시 방향 원팁의 당점으로 출발하고 속도는 약간 빠르게 초구를 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쳐야 분리각이 형성될 것이고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보다는 당연히 좀더 두꺼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 제시된 당점대로 5시 방향 원팁의 두께 8분의 5, 스트로크는 초보보다 좀더 빠른 스트로크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공과 노란 공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께 실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두께를, 내가 원하는 두께를 잘 맞추는 것이 연습입니다. 오, 실수 위험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득점은 됐는데, 이 공을 약한 힘으로 칠수 없다 보니까, 노란 공이 너무 돌고 저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더 약한 힘으로 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좀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5시 방향 원팁이라는 진행 방향 쪽, 돌아가는 오른쪽 방향 회전을 줬는데, 무회전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6시 방향 원팁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좀더 약한 힘으로도 이렇게 짧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그렇게 쳐보겠습니다. 6시 방향 원팁. 그리고 두께는 8분의 5. 힘은 아까보다는 좀 약하게 초구치는 정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내 공과 빨간 공이 가까이 붙으면서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저 노란 공의 위치 자체만 보면, 아까 여기에 있는 노란 공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좋죠. 그래서, 같은 배치를 하더라도, 당점 선택과 스트로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잘 조합해서 득점을 하면, 다음 배치에서 연속 득점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연습인데,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배치를 두고 이런 반복 연습을 해야지 그런 기술이나 요령이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배치는 원포인트, 원포인트에 만나는 곳, 투포인트와 원포인트가 만나는 곳에 노란 공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를 당구 박사의 구입하지 않아도 놓기 쉬운 배치에 있으니까 당구장에 가서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6시 방향 원팁으로 쳤는데 의외로 짧게 들어왔죠. 자, 그렇다는 건더 약한 힘으로 쳐도 득점이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좀더 약한 힘으로 쳐보겠습니다. 뭘 자꾸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하게 치려고 하면 할수록 좀 해법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실력 향상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겠죠?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맞은 것 같은데 또 키스인가요? 에레이씨. 아, 이 배치 정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세게 쳐서 득점해라. 다음 배치 만들려다가 득점도 못한다. 이게 정답인 것 같네요.
확실하게 득점으로 가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배치, 뒤돌리기의 전형적인 배치 중 이렇게 가까이 선 공. 자, 이거는 2포인트, 1포인트의 꼭지점. 내 공은 쿠션에서 가까이. 왜 쿠션에서 가까이 놨냐면,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뒤돌리기를,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려고 의식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힘 조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허공에 떠서 큐거리가 편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애매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썩 좋지 않은 큐거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 공은 여기에 있지만 이렇게 맞고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 지점은 20보다는 조금 위여야 코너로 올 겁니다. 아마도 15 정도? 여기로 해서도 들어오겠지만 여기보다는 좀 위. 그러니까 20에서부터 15 사이. 여기가 3쿠션 목표 지점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러면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2쿠션째 어디 맞아야 될 것이냐? 두 번째 포인트보다는 약간 오른쪽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냐? 큐를 가지고 이렇게 대보면 알수 있습니다. 회전을 가진 상태에서 이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은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중단보다 높은 당점으로 치게 되면, 중단 당점으로 쳐도 마찬가지고, 출발할 때 중단 당점이었어도 공이 바닥에서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가다 맞기 때문에 전진 회전이 생깁니다. 전진 회전을 가지고 있는 공은 절대로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휘어 들어갑니다. 그거를 인식하고 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키스 마크가 있는데 여기서 키스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키스를 빼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키스가 날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내 공이 흰 공이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여기인데 마침 노란 공을 아무 생각 없이 치려다 보면 편한 두께라는 것은 2분의 1인데 2분의 1 두께를 쳐서 여기를 오게 하려면 2팁 이상의 또 편한 회전을 주고 2분의 1 두께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키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이 가야 할 곳으로 노란 공을 보내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공이 가야 할 곳으로 노란 공을 보내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이런 키스를 몇번 내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키스를 빼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키스를 빼는 첫 번째 원칙은 내 공이 가야 할 곳으로 안 보내는 겁니다. 내 공과 노란 공의 궤적이 겹치는 접점이 생기지 않도록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두껍게 쳐서 이 노란 공을 두껍게 쳐서 장 쿠션이 아닌 단 쿠션이 먼저 맞도록 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쳐야 키스를 일단 제거할 수 있습니다. 키스를 일단 제거해야 이 방향으로 올수 있고 득점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죠. 키스가 나면 득점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8분의 6으로 치기에는 너무 두꺼운 것 같고, 아무튼 장 쿠션이 아닌 단 쿠션에 먼저 맞을 수 있는 두께로 친다면 키스는 안전하게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설정하지 않고 단 쿠션에 먼저 맞을 만한 두께 8분의 5, 게시방향 2팁의 8분의 5. 자, 요렇게 쳤을 때 너무 두껍게 치면 얘의 진행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노란 공은 참, 뭐, 적절한 위치에 섰는데, 내 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돼서 또 어려워졌네요.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것까지 예상해서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지만, 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3시 방향 2팁에
두께는 8분의 5.5.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렇게 맞으면서 다음 공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넣어치기 치면 되니까. 넣어치기가 의외로 이런 상황이 또 나왔는데, 자, 노란 공이 장쿠션에서 공 하나만큼 떨어져 있고, 빨간 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공 여기에 있고, 이때 넣어치기를 치면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그냥 적절한 속도, 초구를 치는 적절한 속도로 치면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사이로 들어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빨간 공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치면 여기에서 여기로 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노란 공이 이렇게 막 오면서 여기 이쪽으로 오는 내공과 키스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이 배치라면 그런 키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당점은 중단보다 살짝 아래에서 빠른 속도로 쳐야 됩니다. 아, 좀 모자랐네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거를 뒤돌리기를 칠수 있을까요? 두꺼운 두께로 밀어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키스를 빼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밀어치니까 의외로 이게 나오는군요. 자,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뒤돌리기 세 개의 배치를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무엇이냐? 다음에는 밀린 각. 이런 배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했던 배치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공 하나만큼 이렇게 와 있는 배치가 다음 시간에 할 배치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있느냐?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레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런 거를 밀리는 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까지 첫 번째 쿠션까지의 거리가 멀면서 밀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 외로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레슨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